만약에 이거를 영화 자문을 하신 분으로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약에 해결을 보셔서 지금 이 상황을 끝내려고 한다면 어떤 게 잘못됐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저것을 저렇게 영화 쪽이 아닌 진짜 무속 쪽으로 해결을 한다면 좋겠죠. 내가 사고 친 게 아니고 조상들이 사고 친 거를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를 많이 이해하면 그러면 그게 때로는 그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받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네. 나홍진 감독이랑 두 번째 인연이에요. 네네. 네. 요거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나요? 이제 우리가 곡성을 하고 좀 더 라이트하게 하나를 더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놀다가 감독님이 빙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이제 빙의라고 우리가 빙의에 대해서 무엇일까? 빙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해리 현상이나 박리 현상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럼 이것도 빙의의 한 일종이냐 생각이 달리 지배를 받으면 그게 심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한번 다뤄보고 싶다 해서 이제 또 많은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이 이제 해외에 있는 감독과 만나서 우리가 이런 걸 찍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외로 가서 찍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피드백을 받아서 함께 합작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랑종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타국이니까 문화가 다를 거고 무속 쪽으로도 많이 달랐을 거잖아요. 근데 아시아 계통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토테미즘이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한 바탕에 있는 국가를 선정을 해서 솔직히 우리나라도 무속인이 많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각 가정 안에서 이렇게 빌고 닦는 이런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집안에서 가오신도 모시고 마을에서도 모시고 엄마와 딸이 다른 신을 모시고 또 자기와 자식이 다른 신을 모시고 위하고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합쳐서 이 영적 존재가 일어나는 빙의 현상을 다루면 어떻겠느냐로 갔기 때문에 이 랑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이제 무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님. 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당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언니가 신의 가물로 신을 받아야 하는데 네. 이분이 신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왜 조카한테 신내림이 갔는지. 원래는 이 본인의 주인공이 림이라는 사람이 그런 가물이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또 이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뭐 이모가 됐든 언니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신을 먼저 받으면서 이 아이는 이제 신가물이가 아니다.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을 내린 사람과 그 다음에 뭐 빙의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과 이 영적 존재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 이 이모자가 신이 되고 뭐 조카인 자기가 나중에 또 뭐 빙의가 되고 결국에는 또 조카인 이 림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영적 존재를 지배하게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귀신도 옮겨갈 수 있고 신도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림을 받거나 우리나라에서 무속인들은 자기한테 와 있는 신은 존신, 쉽게 말해서 조상신, 성씨가 뿌리가 정확한 조상신이 왔을 때는 바꿔 앉거나 이렇게 옮겨가거나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천신주력은 예를 들어서 하늘의 구름이 자연지기 내가 쳐다봐야 그 구름을 볼 수 있듯이 내가 구름을 보지 않는데 구름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이 천신주력의 어떤 영적 이렇게 그런 기운들은 옮겨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빙의 현상도
우리가 어떤 그 기운을 타고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타고 넘어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속에 초반부에 나오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민이 첫 번째 증상이 나와요. 봉사 노파를 쳐다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들이 그럼 주로 이런 타고 들어오거나 뭐 어떤 영적 존재의 가물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어떤 상황일 때가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첫 번째는 뭐 상문, 죽은 이렇게 상갓집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그런 걸 봤을 때 많이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 밍이라는 여자아이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부터 그런 어떤 영적 존재가 타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그런 장례식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영적인 기류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했었던 것 같고 봉사 할머니가 이제 그 밍이 봉사 할머니를 쳐다보고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속적인 거에서 옛날에는 정말로 영검한 무당이 나올 때는 봉사가 무당을 했었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얘기하잖아. 그 사람의 눈동자나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어찌 보면 심리적인 점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6.25 사변 이쪽 저쪽 6.25 사변 나기 전에는 영검한 이 강신무가 태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신벌로 눈을 잃게 되되 신 때문에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의 힘을 가지게 되는 그게 가장 우리 무속에서는 이제 영험한 신령씨를 표현할 수 있는 신들린 사람 강신무 그게 이제 전에 내려왔었는데 이걸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랑종이라는 영화에 봉사 할머니가 그 영적 존재의 힘을 가진 사람을 밍이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영적 기류를 오버랩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랑종에다가 많이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밍이 이상하다는 걸 밍이 이제 눈치를 채서 방을 뒤졌는데 이제 옷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아, 밍이 해놓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해놓은 건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빙의 환자들이나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꼭 귀신이든 신이든 들어오면 어떤 표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지방신이죠. 쉽게 말하면 그 토템이기 때문에 그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게 어떤 영적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였던 것 이건 그 미인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모시려고 했던 건가요? 같아요. 밍이 딱 모신다 아니면 막아낸다라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존재조차도 밍은 이게 신인지 귀신인지 자기가 구분할 수 없는 단계인데 뭔가 그 영적인 존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라도 묶어두고 표적을 하고 뭔가 주술적인 의미를 해놓지 않으면 자기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벽장 속에다가 옷 사이에다가 걸어두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뭔가 이렇게 교류를 했었던 어떤 힘? 어떤 장치가 필요했었던 거겠죠. 이제 엄마가 이제 민을 신내림을 받아야겠다 마음 먹고 신내림을 받게 해요. 그런데 님 이제 이모가 되겠죠. 나타나서 이거를 잘못된 신내림 경고를 하고 막게 돼요. 어찌 보면 영화의 이제 후반 쪽으로 가면 답이 나오겠지만 영적 존재들끼리 다툼이 난다 그래야 되나? 티격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질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서로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술사가 우리 같으면 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게 합의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합의가 들어야 그 신꽃이라는 게 들고 신도 자리자정을 잘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이모가 너는 신이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그 조카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이 들렸는데 너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티격, 다툼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 이 무속에서도 그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여자 형제가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을 받아야 되면 신을 몰아서 준다. 대자비를 다 해서 몰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엄마와 딸이 이렇게 신가물로 다투게 되면 대를 잡아서 엄마가 딸한테 줄 수도 있고 딸이 그 신을 걷어서 엄마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님한테 다 얘기를 했을 때이 이모와 조카 사이에 주인공하고 이모 사이에 이 신의 격돌이 아마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장면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이제 퇴마하는 영상이 될 건데 요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요 장면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림굿의 순서가 있고, 그 다음 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런 종교적인 의미나 아니면은 이제 주술적인 의미를 어떤 행사 주관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행사 주관과 비슷하되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주술적인 의미로 이 내림굿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내림굿을 할때 천신상을 보고 뭐 구청에서 이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물동이를 태우고 뭐 작두를 태우고 내지는 또 오방기나 방울을 갖고 들고 뛰고 놀고 어떤 예속적인 게 정해져서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한다면 여기에서는 다 모여서 어떤 기원이나 기도를 하면서 주술적인 의미로 그 영적인 존재의 내림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위, 형태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나라에서는 민속적 예술과 그다음에 영적인 어떤 무속적인 토템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공연식으로 내지는 또 예술식으로 어떤 주술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반전이라고 하면 반전일 텐데,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사람이 당연히 이제 관객들은 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을 들춰냈는데, 엄마 노이였고, 민은 방 안에 있었어요. 이 퇴마인 작업.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어찌 보면 이모가 먼저 신을 받아서 자기 말을 믿지 않고 조카인 밍이 자기가 신내림을 받겠다 했을 때부터 티격이 지금 나섰던 거고 어찌 보면은 이 엄마가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우리가 보통 보면 손님을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엄마가 제자인데, 엄마가 이거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그러잖아. 내려간다. 지금 우리가 랑종을 볼때 거의 한국적인 이야기를 그쪽 나라에 바꿔서 지금 이렇게 만든 작업이거든요. 어찌 보면 엄마가 신을 안 받아서 딸이 받는다. 아니면 신은 대내림으로 간다더라. 뭐 시내림으로 간다더라. 네가 안 받으면 네 아들한테 간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랑종에서 이모가 제자이긴 하나, 여자 형제로 봤을 때는 이모가 제자이긴 하나, 이 신이 일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제자였는데 이것을 밝히지 않아서 밍이라는 그 조카, 주인공 쪽으로 귀신이 들리든 신이 들리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아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나타난 게 우리는 밍인 줄 알았는데 밍은 방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그 내림굿을 받는 상황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그래서 어쩌면 그걸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굿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죠. 실패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영화 자문을 하신 분으로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해결을 보셔서 지금 이 상황을 끝내려고 한다면
어떤 게 잘못됐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모가 받은 신은 무엇이냐? 그럼 전체적으로 엄마와 조카를 구할 수 없는 신이었었나? 그리고 엄마와 조카는 끝없이 의심을 했었고, 이모를. 그래서 다른 주술사한테 쉽게 말해서 신 내림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었고, 어찌 보면 하나가 안된 거죠. 그 누구도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게 곡성대랑 비슷했었어요. 아무리 무명이 뭐라 뭐라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차타기 울 때까지 뭘 하지 말았는데 했듯이, 이 랑종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그걸 알고 파고들고 의논하고 공론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신들도 그렇거든요. 이모가 가진 신은 육군이고, 엄마가 가진 신은 해군이고, 야가 가진 신은 뭐, 공군이에요. 토탈 이렇게 보면 군인이지만 각자의 특색과 보직이 다 다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저것을 저렇게 영화 쪽이 아닌 진짜 무속 쪽으로 해결을 한다면 원탑으로 어느 한 곳으로 다 몰아서 어느 한 쪽으로 판단을 내줬겠죠. 그러나 이모 또한 그 판단을 제대로 못낸 상태고, 엄마는 그냥 그 가물을 다 안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고, 이모와 자기 딸의 기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있었던 거고, 밍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모가 됐든 엄마가 됐든 거기에 대한 기운들을 직격탈을 다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자기가 그냥 다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벌전이고, 아니 30년 때가 끼든 벌전에 끼든 뭐 50년 벌전에 끼든 뭐 닦아야 씻어야 그다음 그 위에 모피코트를 입는데, 목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은 벗지 않은 상태에서 모피코트를 신이라고 이분들 물론 본인도 냄새가 나고 지나다니면 냄새가 나고 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그래서 신은 언제나 주변에 양기들은 있지만 이 양기가 나한테 투과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갖고 있는 음기들을 정리를 해야 양기가 자연스럽게 혈기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뭐 신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데, 이 랑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정리정돈 설거지가 안된 상태에서 이 밍이라는 여자가 신을 받는 과정이 시끄럽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고 안 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적 요소를 좀 많이 가미를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건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 좀 자세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살면은 이런 벌은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게 사주 원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11력 엄마 배빌려서 피디님도 남형제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가진 사주와 형이 가진 사주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사주의 DNA, 뼈줄이나 핏줄이 친가가 더 많으냐, 외가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거든요. 쌍둥이도 달라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러면 이런 기운들이 운명적으로 사주, 연월, 일시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고 어떤 사람은 개고기를 매일 먹어도 아무 일이 없고 승승장구가 가는 일이 있다면, 어찌 보면 벌전이 많고 내가 많이 타는 사주를 가졌을 경우에는 상문을 가든 아니면은 뭐 연애 끝에 다툼이 나든 아니면 뭐 조그마한 티격만 가지고도 내가 표적을 받고 뭐 사고가 나고 몸이 아프고 아니면 가위 눌리고 꿈을 꾸고 되는 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주를 똑바로 정말로 잘 아는 것부터가 먼저고, 그래서 나는 어디가 취약점이 있는지를 알고 알아가면 별로 두렵고 타거나 하는 것을 막아내고 갈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안 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알려면 첫 번째는 자기 DNA를 제일 먼저 알고 사주 원궁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먼저죠, 답이. 우리가 이제 한약을 마칠 때 체질 검사부터 먼저 해라. 그럼요. 누구는 녹용을 먹으면 열이 뻗쳐서 잠을 못 자는데, 누구는 녹용을 먹으면 몸에 살이 붙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영기, 쉽게 영적으로 보는 기운을 정확하게 보는 데 가서, 이게 내가 몇 퍼센트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고, 내 성향과 천성과 내 기운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뭐가 잘 타는지만 알아도, 그 다음은 그게 제거가 되면 재수나 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명과복은 타고난 대로 갖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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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안 된다. 내가 사고 친 게 아니고 조상들이 사고 친 거를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일을 많이 이간적이면 그러면 그게 너가 그 시간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너가 사주를 그 시간에 태어난 건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만들자고 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조상한테 많이 타고 그 벌전을 많이 탄 사람일수록 그걸 잘 알고 막아내면 조상이 갖고 있는 DNA의 원력을 더 좋은 부분을 역지사지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